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4월 15일 총선을 맞이하여 투표에 관련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투표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접혀서 이렇게 쌓이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투표랑 크게 상관없지만 뭐 투표 키워드로 할 만한 거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종이를 접는 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마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종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이를 접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플랜에 이렇게 이 디비전 위드 하이트를 낮춰주고 한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이 이후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가벼워야지 많이 만들어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접는 방법은 어떻게 접을 수 있을까? 뭐 가장 접근성이 빠른 방법도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뭐 조인트나 이런 것들 스키닝 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빠른 길이 조금 있습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디포머라고 하는 항목에 리깅의 디포머 이렇게 형태를 변형하는 디포머 중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의 위치값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였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얘가 움직여야지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의 스킨과 흡사한 기능이기도 해요. 근데 암튼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게 하느냐, 이 클러스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피봇을 옮겨줍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의 가운데로, 뭐 V키 이용해서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접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로테이트 값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한번더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네 개의 버텍스, 아 이제 세 개의 버텍스 선택을 하고요.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키를 이용해서 반복을 하면 클러스터를 또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피봇의 위치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주고요. D키를 이용해서 아니면 인서트키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역시나 클러스터를 이렇게 접어 주게 되면 이렇게 두번 접힌 형태의 종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그 심플한 형태이다 보니까 겹쳐지는 경우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로테이트 값을 0으로 돌려놓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14프레임에다 키를 한번 주고요. 뭐 14프레임은 의미는 사실 없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 만든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접히는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뭐180 정도 하면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178뭐정도 이렇게 해서 키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쪽 이렇게 접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클러스터 두 번째 만든 클러스터가 한이 다음부터 키를 줘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주게 되면 이렇게 키가 들어가서 반 접히고 다시 반 접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클러스터를 조금 변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키를 좀 선택해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요. 안쪽으로 너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더 키를 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여기 위치가 약간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이제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정확하게 좀더 해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뭐 조인트를 해서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이렇게밖에는 안될것 같고요. 시커먼 거는 라이트의 그런 뒷면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조금 보기가 싫다라고 하면 라이팅에 투 사이드 라이팅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막 겹쳐있을 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떨어지게끔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생겨서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FX에 FX에 메쉬라고 하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쉬 에디터 창을 띄워주고요. Create Mesh Network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복사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원본 오브젝트가 변형될 때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 오브젝트가 변형될 때 그대로 변형이 되니까요. 그것도 잘 이용하게 되면 재밌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위치에다가 뭐 특정 위치에 올려놓고 보다는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메쉬 REPRO라고 하는 리프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죠.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넘버 오브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로 하게 되면 한 개만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키로 생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때는 한이 접힌 다음에 우선 키를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위치에 한100 정도 이렇게 주고 키를 주게 되면 점점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접혀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디스턴스는 0을 해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계속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을 적용하게 되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접혀서 떨어지는 거볼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접힌 상태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한 30프레임부터 얘가 움직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블랙솔버에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걸 30이라고 맞춰주게 되면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는 변함이 없다가요.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생성되는 게 너무 동일한 형태로 생성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랜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노드를 이렇게 add random 노드를 해서 붙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위치값과 회전값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회전값에다가 이렇게 rotate xyz를 이렇게 다 적용하게 되면 xyz 180도, 180도, 180도를 랜덤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평평한 상태로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 상태라고 하면 랜덤하게 돌아가는 상태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조금 다양한 형태로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나 여기 Distribute라고 한 항목에 여기 있는 넘버 포인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esh Distribute Point Count Output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20프레임에 한뭐 200, 아, 300 정도를 캐주게 되면 300개의 오브젝트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이라고 하는 거는 꽤, 블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솔버는 기본적으로 블랙 다이나믹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쉬에서는 이 블랙이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그 계산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무리 없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잘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막 미끌리고 막 이러는 것들도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바닥에 이제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메쉬 블랙 솔버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고 여기 보게 되면 포지션, 프랙션, 바운스, 댐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운스가 이제 튀는 정도고요. 프랙션이라고 하는 게 마찰력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낮추고 높여 놓게 되면 바운스는 낮게 튀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프랙션이라고 하는 걸 높여 놓게 되면 바깥으로 밀리는 걸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밀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에 미끌리는 마찰력이 있지만 오브젝트는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메쉬 다이나믹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기 피지컬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에 프릭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릭션, 마찰력, 그리고 롤링 프릭션이라고 해서 회전할 때의 마찰력인데요. 얘는 뭐 크게 회전하지는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찰력을 높여놓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전처럼 밀리지 않고요. 바닥에 그래도 안정되게끔 쌓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고요. 뭐 여기는 오브젝트들의 충돌 범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떠 있지만 이게 너무 또 충돌 범위가 적게 되면 얘네들이 너무 많은 상태로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쌓이는 거는 그 렌더를 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림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표 선거를 기념하여 투표 용지를 접고 이렇게 쌓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선거 날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